수수 구마 수수구마 브이로그 저희 신혼여행 갑니다. 멘탈 베케이션. 나도 앞에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YBR 공항에 밴쿠버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왔죠? 저희 신혼여행 가요. 예! 저희는 오늘 출발해서 파리에서 3박 4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산토리니에 가서 4박 5일을 있을 거예요. 기대돼요 구마야? 엄청 돼요. 자, 첫 번째 일정으로 저희 구마양이 비싼 향수를 샀어요. 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픽업하러 가려고요. 향수를 픽업했어요. 맞아요. 과연 두둔 박스 형식. 그렇게. 아, 요렇게?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오, 고급스러운 포장만 봐도 고급진 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향, 향, 향. 향. 오. 자, 저는. 장미밭에 들어가면 냄새, 나는 향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치. 딱 맡으니까. 그 장미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는 지금 파리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아, 일단 짐부터 빨리 찾아서 숙소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입국 심사는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약간 한국인 패스포트가 강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그냥 와가지고 별말 없이 도장만 쿡 찍고 바로 나갑니다. 자, 이제 배기지를 찾고 나서 구마양과 함께 본격적으로 파리를 즐겨보겠습니다. 잘 나오는 여기가 이제 마레지구 근처로 저희가 숙소를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짐만 놔두고 나가서 마레지구를 조금 구경하고 쇼핑도 하고 이제 밥도 먹을 예정이었는데, 아, 일단 지금 저희가 지금 밴쿠버 시간으로 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비행기에서 그렇게 많이 숙면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지금 굉장히 졸린 상태. 아직 지금 쇼핑이고 뭐고 그냥 좀 잤으면 좋겠어요. 구마양도 엄청나게 피곤한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수정할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리의 첫인상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여러분, 제가 파리를 거의 한 15년 만인가 왔는데요. 너무 어렸을 때 왔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 다들 옷도 잘 입고 멋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냥 스트릿샷을 카메라로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찰나에 조차도 지나다니는 이 사람들, 이 멋있는 이 옷 잘 입는 사람들. 밴쿠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죠. 파리 감성. 그리고 또 이 스트릿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 세팅과 약간 좀 힙합 느낌에다가 여기 이렇게 글라스로 된 재떨이도 있어요. 물론 저희는 비후견자지만 좀 이런 게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파이낸스? Oh, awesome. 만나뵙지. Thank you. Thank you.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시킨 어니언 스프입니다. 맛있겠죠? 네, 구마양 먼저 먹어봐. 여기 찍어 먹어봐. 잠깐만. 어때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 진해. 진짜 진해? 너무 맛있어. 난 어니언 스프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거밖에 안 먹어봤거든. 치즈가 미쳤어. 근데 뜨거워 조심해. 맛있지? 어니언 스프가 이런 맛이구나. 맛있다. 좀 난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거 가공된 거밖에 안 먹어봐서 그런데 이게 진짜 훨씬 더 진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짭짤한 것 같아. 여기 빠져있는 빵이랑 치즈가 너무 맛있어. 합격. 진짜 맛있어. 바나비치, merci beaucoup. Thank you. 우와. 치즈 한번 보여주시죠. 짜라라라따. 이건 저희 구마양이 시킨 샤토 필레라는 거예요. 되게 맛있겠다. 약간 콩으로 된 소스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가 당연히 나왔고, 이것도 감자도 되게 맛있겠다, 같이. 이거는 제가 추천받은 이제 보기뇽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약간 소갈비찜? 그런 느낌인데, 장난 아니에요. 한번 먹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장난 아니야. 오 녹아 녹아 녹아. 이것도 난 또 less than 24시간 전에 저의 와이프가 된 우리 구마양에게 이걸 먼저 바칩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어때? 어때? 맛있어? 무슨 맛이야? 밥이 필요한 맛. 밥이 필요한 맛이야? 맛있어. 어때? 밥이 필요한 맛. 장조림 같은 느낌이랄까? 살짝.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 먹어보세요. 근데 이게 소스를 여기다 넣어. 그냥 같이 먹는 건 같은데? 어때? 맛있어? 엊그제 티하우스에서 먹은 거 이상. 아 그래? 맛있어. 무섭고 이 소스가 그치? 이게 훨씬 비싸잖아. 근데 훨씬 맛있어. 훨씬까지는 아닌데 맛있어. 난 개인적으로 티하우스에서 먹은 스테이크보다 이게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예쁘다. 여러분, 간달프가 살 것 같은 집을 발견했어요. 여기 진짜 뭔가 건축물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옛날 그거니까. 옛날에 지어진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아직까지 뭐 여기는 뭐 파리를 올리고 이런 느낌. 그러게. 배불러서 자기가 뚱뚱해졌냐고 묻는 구마양입니다. 가자. 여기는 파리 이제 좀 건너면서 얘기할까? 여성의 위의 기준이 XX스몰이라고 들었어. 저는 지금 여기서 X라지가 됐어요.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돌을 맞을 발언이에요. 캐나다 가면 스몰에서 X스몰도 있는데 무슨 X라지예요. 일로 가? 어, 일로 가자. 여기 진짜 신기한 상점들이나 뭔가 신기한 상점들이랑 옷가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식당들이 좀 모여있는 골목 같은데 되게 뭔가 신기하다.
그냥 분위기 여기가 진짜 파리파리한 느낌이야. 코스미티다. 코스미티. 코스미티가 뭐하네. 유심해. 이게 그냥 티 브랜드인데 프랑스 거라서. 아 그래? 약간 밴쿠버로 치면 데이비스 티 같은 건가? 어. 근데 나는 솔직히 데이비스 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여러분 밴쿠버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가 진짜 유럽에 온 것 같다. 아주 만족스럽구만.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게 이 프랑스는 강아지들을 상점 앞에 잠깐 기다리게 할 때 줄을 안 묶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이 너무 착하게 그냥 맞아. 그대로 앉아서 제 좀 보여줘. 그냥 서 있는. 그냥 저렇게 서 있어. 여기 되게 분위기 좋다. 그치.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막. 점심에 100유로를 태웠어요. 저희 심지어 밴쿠버에서 와서 팁을 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하다가 그거 하겠어 했습니다. 저희 아이 수수구마 커플은 100유, 저희가 밥값이 79불이 나왔는데 79유로가 나왔는데 팁을 얼마 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앉아서 15분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90유로를 내고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캐나다는 보통 요새 팁이 한 18%에서 20% 정도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은 팁 문화가 원래 없어서 구글에 쳐봤더니 팁을 안 내도 된다. 뭐 5%에서 10% 낸다. 뭐 20% 낸다. 등등 의견이 많아서 그냥 냈습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보여주세요. 짜란. 아 샴푸. 향기가 되게 좋은데? 이거 다 그거야? Just too good to be just too sweet. This is too sweet. I don't know how to use it. 저희 구마양은 일일이 모든 아이템과 아이컨택을 하는 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아, 그게 사실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조금 구경하는데 오래 걸려요. 매장 하나 들어가면 15분 기본. Awesome. Great. Thank you. 여기 진짜 예쁘다. 신기한 게 되게 많아. Made in floorings. Florence? 그 동화에 나오는 거기. 뭔가 근데 이게 유럽 여행 오면 조금 아쉬운 게 많이 못 사가고 또 이렇게 깨질 것 같은 거를 조금 사기가 망설여지는 게 좀 아쉬워요. 구마양은 지금 비누에 완전히 꽂혀서 선물용을 고르고 있어요. 난 비누 선물을 누구한테 준 적이 없어서. 여자들 좋아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또 약간 되게 뭔가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뭔가 이런 비누 선물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마양 같이 향기 덕후들은 이런 걸 또 지나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누를 꼭 굳이 안 쓰더라도 향이 나는 비누를 화장실에 두면은 그게 또 약간 방향제처럼 화장실 향이 좋아져. 이것도 좋은데? This is for guys. Oh. How many guy friends do you have? 어? 이거 약간 좀 애프터 쉐이브 뭐 이런 건가? That smells really This good. is made for guys. I don't need the amp size. 파리스에는 마켓도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어요. 진짜 멋있다. 베이지에 왔습니다. 여기 비가 오니까 빨리 들어갈게요. 조명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너무 귀여운 신발. 이건 약간 수선을 하다 망고 같이 생긴 느낌인가? 여기 맨이야?
숨은 디테일 너무 칭찬해. 누구를 위한 티셔츠인가요? 그래? 되게 예뻐. 좋았어. 이게 미디움인데 사이즈가 다르게 없나? 여러분, 유럽 하면은 이 오렌지 기계 아시죠? 100% 오렌지 주스입니다. 라지 사이즈로? 그것도 라지 사이즈로. 네, 저희 한국 가서 그 뷔페에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이거 조금 여기 뭐 밀어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 안 나왔어. 나 다 들어가. 샤. 명뚝딱이 채우기. 한도 있긴 한데 시기스 요거트를 사려고 했는데요.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어, 한 두 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어, 두 개. 그러면 하나 더 살까? 그 다음 날에도 먹을까? 아, 그래? 그러면 오늘 여기서 뭐 파리 숙소에서 먹을 걸 다 사가자. 그러면 나는 밤. 응. 밤. 밤으로 비켜주세요. 들어갑니다. 제가 왔어요. 저희가 체크아웃은 아까 간단하게 했고, 여기로 오면 엘리베이터. 정말 작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짜잔. 아까 수숙은 혼자밖에 캐리어에 안 들어가서 사실 저는 못 탔어요. 여기가 바로 다이닝 룸. 여기가 저희의 저희가 며칠을 묵을 숙소입니다. 우와. 이게 프렌치 감성이거든. 촤. 프렌치 감성. 촤.